보통 산으로 백패킹을 가면 느지막하게 산에 오른다. 날이 저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 계속 할 일이 생긴다. 마치 숙제를 처리하듯 일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웹툰을 보고 게임 출석 보상을 받는다.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자극과 보상이 처음에는 쾌락으로 다가오지만 자극은 쉽게 둔감해지고 어느새 몸이 건조해진다. 일상은 무료해진다. 때때로 나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이며 들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낸다. 뇌를 리셋시킨다. 감옥에 갇힌 이가 자유를 갈망하듯 제한된 자유 속에서 참된 자유를 알게 되듯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관망하며 현재의 기분에 충실한다.
왜 나한테 와? 배부르고 등 따섭고 아니 등이 따섭지는 않다. 그래도 이제부터 힐링 타임 시작.